안녕. 야, 더우시네요. 안녕.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. 내가 아까보다 빨리 나왔어. 6월 13일 6시 40분입니다. 오늘은 롯데월드에 갑니다. 신난다. 롯데월드 간다고 약간 뭐랄까 학생 메이크업? 제가 진짜 고등학생 때 하던 화장법대로 화장을 했는데 다 하고 생각해보니 내 머리가 빨간색이라 학생 같아 보이지 않아? 나름 다들 날 성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머리 색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진 느낌? 오늘은 편하게 입었어요. 그냥 티에 이런 사고 반바지에 운동화 신었고요. 백팩을 맸습니다. 뭔가 다른 분들 사진을 봤는데 저도 교복 빌려 입기로 했거든요. 근데 뭔가 교복에 가방 매는 게 별론 거야. 그래서 그냥 저는 백팩 맸어요. 진짜 고등학교 때 맸던 가방 뺄까 했는데 저는 뉴에라 캐리어백 맸었거든요. 근데 그 가방이 워낙 좀 무거워야지. 그래서 그냥 이거 이제 카라트 백팩 맸습니다. 사실 늦었어요. 나 왜 태평한데. 7시 반 버스를 예약을 해놨는데 살짝 아슬아슬하긴 한데 뭐 늦을 것 같으면 내려서 택시를 타든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? 사실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지? 신발도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완전 만년 에어포스파거든요. 무조건 교복이 에어포스였어. 중학생 때부터 에어포스만 적어도 다섯 켤레는 신었을 것 같은데? 다섯, 여섯 켤레는 신어봤을 것 같은데 사진 보니까 컨버스가 되게 예쁘더라고요. 하이탑으로 신는 게. 근데 저도 컨버스 하이탑이 하나 있는데 회색이거든요? 파스텔 몰라 색깔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회색이란 말이에요. 근데 뭔가 교복을 무슨 색 입을지 모르는데 회색 신발을 신는 건 너무 도박 같은 거야. 그래서 그냥 제 학생 때 추억 살려서 에어포스 신었습니다. 약간 핏으로 마도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? 스푼 뭐 착각일지도.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귀염 뽀짝 귀요미?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머리만 보고 내가 알았지. 둘 다 올게요. 야!
근데 빨간 머리라도 딸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이렇게 뒤집어 넘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는 거 귀여운데? 개웃기네. 심포. 얘도 괜찮은 듯. 얘도 마음에 들어. 아, 널 믿을게. 길을 몰라서. 저는 길을 잘 몰라요. 신박두. 저런 거 좋아해. 더 건강 많아가지고. 난 진짜 자이로드롭 빼고 다 탈 수 있다. 난 자이로드롭, 자이로 스윙 안 돼. 아, 힘들어. 나머지 그냥 어떻게든 무조건 타보는데. 나 스윙은 한 번 타봤다. 재밌긴 하더라. 재밌는 거 아니 난 그때 되게 눈물 나 울었어. 울었긴 해. 다 보자. 아, 저 개구리 모자 너무 귀엽다. 이거 쓰고 이거 안고 다녀. 컨셉 그대로 이렇게. 귀엽겠다. 얘나 이거 해줘. 완전 그거 같다. 시나몬롤이랑 마이멜로디 같아. 너 국민TV잖아. 누가 그래? 써봐도 되나? 써봐. 선물 잘 들리나요? 아, 네 그럼요. 제가 맞추죠. 제가 올릴까?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요 그냥 있으면 돼. 아 이게 맞아? 아 가운데가 차라리 단색이어도 더 예쁠 것 같은데. 디자인은 너무 귀여운데. 이게 귀여운 거 맞아?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? 창피해요. 아까 그 고양이가 나와. 얘보다? 고양이? 얘보다? 아까 그 고양이 살까 그냥? 그래 가자. 너 괜찮아? 내려가는 게 없다. 내려가는 게 안 돼? 붙여놓으라고요. 돌아가야 돼. 신난다. 구경하자. 뭐 있고 구경하자. 뭐 있고 구경하자. 맞아. 다 좋아. 와 타로도 있어. 대박. 다 있어. 와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왔을 때는. 야 이제 여기 안에 마라톤부터 생겼대. 나도 어딘지 모르겠거든? 근데 어제 남자친구가 막 찾아봐준다고 봤는데 갑자기 여기 마라톤방 있다 이러는 거. 미친 거 아니야? 마라톤 개끌린다. 클럽이. 그러니까 너 이거 쩐다. 나 가오 상에서 일단 프린이 못 달겠어. 아, 가오 없어. 아니 나는 이거 산 지 이제 한 달 됐거든? 아 그럼 안 되지. 그 뭐야 필퇴 하면서 산 거였단 말이야. 결국 고양이로 했답니다. 근데 난... 맞아 진짜 색깔이 잘 어울린다. 그래 약간 애들이 뭐라 그러면은 야 니네 아틀란티스 타러 왔어요. 아틀란티스 너무 무서워요. 엄마는 영어서 겁나. 네 나도 이러고 있다가 백두에면 호들갑들지도 몰라. 아니 완전한 거 맞아? 완전한 거 보세요. 재밌겠다. 진짜 무섭긴 해. 저 아틀란티스 첫 경험이에요. 매번 올 때마다 줄이 길어서 못 탔었는데 갑니다. 2번이나 6번 타도 난 좋아 어디든. 안내나 뺏기고 재밌겠다. 해상특급 타고 처음 먹는 소중한 쿨팝 빙 너의 멘트로 그냥 쓰겠어. 첫끼 콜팝. 교정 끝나고 먹는 뿌링 콜팝이라니 신난다. 별나는 색깔과 제각기 다르므로 접은 사료를 만지거나 껍질로 잡아 올리지. 네? 네? 네 꿀을 누웠니? 짭이고 여기 찐이고 짭이고 뭐야. 그냥 뭐라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네. 지금 2시 45분 정도 됐는데 놀이기구 4개 탔지? 4개 놀이기구 4개 탔어요. 많이 탄 거 아닐까?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눈이 너무 부시다. 더워 그러면 사진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? 사진 한 번만. 아 그럼요 예쁜 척을 못하겠어요. 하나는 있겠지.
알지? 아, 땀 나는 거 괜찮아. 머리카락 붙는 게 너무 싫어. 고양이, 고양이. 바로 도망쳐. 이따 밤에 또 찍으면 되니까. 괜찮아요. 얼굴 어차피 제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. 들어가서 뭘 할까? 이거 좀 타볼까? 어. 뭐 타지? 뭘 탈까? 근데 우리 좀 없어도 좋아. 어, 우리 되게 잘 고른 아. 느낌? 아주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잘 어울려. 뭔가 아, 이거 해도 잘 어울려. 이거? 남자 조끼? 아니 이거 백팩. 아 백팩? 백팩 되게 잘한 것 같아. 파라오의 분노. 몇 층이야? 4층? 가자. 가자. 정글 탐험 보트는 뭐야? 처음 들어봐. 탐험 보트 타볼까? 가볼까? 그래. 여기 층이라는데? 시원해. 확실히 실내가 시원하긴 하다. 애기들 타는 거면 타지 말자. 혹시 몰라. 와 이거 줄 봐. 뭐야? 그, 아 그거 열차 모노레일. 와 이게 그렇게까지 기다려서 타야 할 그건가? 좀 기다리느니 걸어가겠다. 내가 걸어가는 데 빠르게 되고. 그러니까 아 힘들다. 내려가면 바로 팔아오면 되겠다. 그래. 번번카드 있고. 운전 면허 있대. 찌 맞다. 운전 잘하겠구나. 당연히 잘하겠구나. 왜 못해? 면허가 있는데. 나 면허 없어. 나 면허 없어. 근데 줄 서 있다 그래도? 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맞아. 저게 끝이겠지? 일단 가보자. 우와. 오늘 제일 많이 한 거 줄넘기. 근데 보트니까 얘도 물이지 않을까? 응. 아주 좋아. 아, 이 잔머리 진짜. 얘가 안 자라. 안 넘어가. 그냥 생각 많이 해. 야. 물이 많이 튼대요. 괜찮아. 이 정도는 뭐. 호름라이더보다 덜 튀겠다. 그래, 호름라이더 못 타니까 브리드거 타야지. 이것도 타고, 이것도 타야돼. 신바트. 신바트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어. 근데 아직 안 없어. 아 진짜? 그러지 않을까? 아직 있는 거 없애고 막 뭐 새로 생긴 새로 만든다고. 근데 빨리 만들면서 못했어. 이야기를 우리 서른 전에 서른 전에는 아마도
이거 맞아? 야, 불발이 팬들다. 우와. 맞나요?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? 다리에만 물쳤어. 뭐 타기로 했지? 아 맞아. 올라가야 되지? 미라코마당. 어 미라코 뭐 원래? 나도 미라코마 좋아. 올라가야 해요. 으아! 아 올라 아, 일로 갈까? 그래. 아, 엘리베이터 타는 줄 알았어. 아니 타려고 갔는데 내려가는 거 같아. 아 그래? 아 짱웃기네. 아니 웃긴 게 우리까지 다섯 명이서 탔는데 우리 둘만 소리 지르고 달려. 그게 너무 웃긴 거야. 다 끝나니까 현타가 화가 가지고. 어제 저거 풍선 비행 멈췄었대.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봤어. 중간 점검이요? 반까지? 기다릴까? 기다릴까? 15분 남았는데? 기다리자. 다 기다리고 있구나. 어디까지야? 더 줄 어디든가? 많이 길어? 끝이 안 보여 혹시? 어디가 끝이야? 끝 좀 보자 일단. 여기인데. 기다릴까? 이 정도면 아, 아니야? 아 기다리자. 기다리자. 너무 웃겨. 완벽한 구독. 너무 좋다. 덥다. 그러게 말이야. 나 파라오에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. 나도. 덜컹덜컹. 왜 갑자기 움직이세요? 아, 일상이 시트콤이야. 이게 뭐냐고. 헐, 잠깐만. 기다려봐. 폼프린이 있어요. 나 인형 뽑기 진짜 못해. 나도 못해. 폼프린이 있다니 충격적. 이렇게 날 쳐다봤어. 에모큐 프린이가 쳐다봤다고. 그래? 즐거운 밤 조사를 시켜서 여기까지 였습니다. 우리 앞에 금발머리 있었던 분을 기억해. 아, 짱 웃겨. 나만 너무 유치원생 마냥 쫓기고 있는 게 너무 웃긴데? 공차 사주는 예쁜 누나. 예쁜 언니. 왼쪽에서 보는 자, 공차. 아, 우리 많이 먹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먹고 있어. 일단 갑시다. 이제 시작이야. 안녕. 짜잔. 남자친구분이 사주셨어요. 물론 제 남자친구 말고요. 제 남자친구가 사주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프레임 골라주세요. 여기 왔으니까 이거 한 거죠? 이걸로 5,000원 결제하겠습니다. 내가 이거 줄게. 감사해요. 다시 촬영이 없을까? 아 있네? 와 큰일 났다. 원래 남자
다른 게 없을 거 나도 둘 다 괜찮은데? 큰일 났다. 둘 다 좋네. 근데 뭔가 이 표정보다 이 표정이 더 예쁜 거 같아. 그게 작게 봐서 그런가? 그거 하자! 나 진짜 상관없어. 안 보여. 둘 다 괜찮. 뭐가 더 맞는지 나도 상관없어. 다 똑같은 거 같아. 너가 이기면 이거, 내가 이기면 이거. 내매진다 하이가 이거, 이거. 이렇게 사진 처음 골라봐요. 원본? 원본? 원본 가자. 필살기. 사진 처음. 아! 이거 이게 아닌데. 예뻐. 괜찮다. 혹시 너 얼굴 안 가리는 거 보내줘도 되니? 아, 당연, 당연. 아, 그럼 이걸 내가 올려야겠다. 프렌치도 젤민이들이 많나? 조금 높지 않을까? 키가? 라고 155가 말해본다. 아, 이게 더 무서워. 길이 없어요. 길이 없어서 길을 주세요. 없네. 프렌치 타고 지금 신밧드 타러 왔어, 이거. 나 둘이서 타, 나 깜짝 놀랐어. 얼마나 튀겠니? 해전 목마를 다 볼 수 있다. 해전 목마.
부끄럽지? 말이 많이 비었네. 아, 우리 매직패스인가 봐. 높은 말 타야 재밌지 않을까? 이거 타? 괜찮, 괜찮. 남자마사 진짜 오랜만에 타. 아, 얘가 너무 거칠적거려요. 물론 해적몸만은 가고 있지 않지만 제발 좀 위하여 야호 야호. 이야 재밌다. 같이 찍을 수 있는 방법 없냐고. 어렵다. 없냐고. 같이 찍을 방법. 사진을 찍으러 갈까? 사진을 찍어야 될까? 기념품샵 들어가서 인형 들고 찍자. 아빠 높은데? 우리 머리띠 산 데로 갈까? 그래. 올라가기로 가야. 이제부터 포토 타임이야. 이제 알찼다 우리. 어. 바쁘게 시간 낭비 안 하고 꿀꿀꿀 잘 다니. 크로스 사러 갈까? 아 그럴까? 사진 찍고. 그래. 야외로 나가서. 그래 그래. 좋아요 좋아. 잼민이 거기로 가면 망치가 널 가려. 어. 유빈 부끄럽대요 지금. 에베베베베. 이건 나중에 너만 봐. 우와. 트로트 트로트 트로트. 아무런 비주얼이군요. 늙었어 내가. 나도. 힘들어요. 나 뭘 찍어도 밖에서 조심하다. 원래 브이로그란 그런 법. 브이로그란 원래 자연주의인 법. 잘 찍을 수 없음. 맛있다. 맛있군. 먹은 거 찍는 거 현타 오네. 귀여우시네요. 저는 이제 교복 반납하고 대전으로 가야 합니다. 즐거웠다. 내 예쁜 교복. 놀이기구 그래도 몇 개 탔지 놀이기구를? 아틀란티스 탔고 자이로스핀 태성특급 회전근의 프렌치 레볼루션 파라오의 분노 침바트 해머 정글 탐험 뭐 회전문마까지 9개 탔어. 완전 눈치게임 대성공 아닌가 이 정도면? 즐거웠다. 안녕. 다 놀았다. 다음에 또 와. 종강하고 내 대전 갈게. 대전 구경시켜줘. 뭐 없지만 온다면야. 노잼의 도시 대전 맞나요? 진짜 노잼이 뭔지 보여줄게. 진짜 아니요. 그날은 우리 좀 핫 걸로 놀자. 환영해. 놀다가 이제 두 손 가득 빵 들고 가는 상태. 안녕. 안녕. 저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터미널에 아무도 없어요.